클래식 기타를 만들고 연주하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장인의 공방을 만나보시죠. 아침에 문화데이트에서는 중국권 최대 민간 오케스트라단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의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주렁주렁 열린 열대과일 바나나 맛보러 포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의 두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요즘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식 중에 하나 바로 실업률에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처럼 줄지 않는 실업률. 이거 참 우리 사회 큰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고용률이 전국 2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2.4%로 전국에서 낮은 순위에서 3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1위인 종합 대상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정말 축하할 소식이네요. 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뭐 저희가 아침엔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성들을 위해서 밀착형 일자리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잘 돼서 더 좋은 평가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아침엔 날씨와 생활 정보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6월 되면서 정말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더워져. 네,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6월 초 더위의 기세가 강합니다. 오늘까지는 어제처럼 맑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벌써 청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같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17도, 증평은 18도, 괴산과 보은은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도 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충일 저녁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전화도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전자파가 더 심하게 방출되고요. 스마트폰 수명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는 블루투스나 GPS 등을 꺼두고요. 케이스를 씌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즐거운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요.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악기를 만드는 장인의 공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힌트 드릴게요. 70-80년대 대학생들의 잇 아이템 중 하나였고요. 기차 타고 갈 때, MT 갈 때 남학생들이 분신처럼 가지고 다녔던 악기라고 하는데 구본성 아나운서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70-80년대 남학생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아까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한다 맞아요. 했을 때 벌써 딱 감이 왔습니다. 봐서. 네. 기타 아닌가요? 기타? 아, 네. 맞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에. 정답 기타 맞는데요. 네. 예전에는 기타 치는 분들 그리고 참 대학생이 기타를 참 많이 쳤던 그런 풍경이 떠올라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기타를 많이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충북 괴산에 손수 기타를 만들고 또 연주하면서 기타의 매력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손수 기타를 만들고 연주까지 하시나니가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 아닐까라는 궁금합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 감성을 깨워줄 장인의 공방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이번 주 수요일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를 추억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타인데요. 충북 괴산에 가면 이 기타와 함께 평생을 보낸 기타 장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장인의 공방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수요일의 시간 어때요? 여섯 개의 줄로 듣는 이를 감동시키는 선율을 만들어내는 악기 기타. 아름다운 소리에 반해 평생을 기타와 함께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만드는 클래식 기타 장인 김희용 씨를 만나봅니다. 충북 괴산의 한 작은 동네. 초록이 가득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 기타 장인의 공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적하고 예쁜 이 마을에 기타 공방이 있네요. 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기타 제작하고 기타 연주를 이제 교육하는 이제 김희홍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저기 그 기타를 일단 제작을 하고 음반도 이렇게 녹음하고 그런 이제 제가 또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클래식 기타를 만드는 김희용 씨가 기타와 함께한 지도 어느새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경기도 이천에서 활동하다 이곳 괴산으로 자리를 옮긴 지 우리가 꼭 10년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타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클래식 기타라고 불리는 이제 그걸 만들고 포크 기타라고 불려지는 거, 예, 노래 반주에 사용하게 되는 거, 이제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볼 때에는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구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일단 외견상으로 딱 이렇게 보이는 거는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이 달려 있고 반주하는 포크 기타는 쇠줄이 달려 있다. 이걸로 일반 분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의 공방에는 기타의 주 재료인 나무들이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멋진 음색을 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건조시킨 나무들입니다. 오랫동안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네. 최소한 10년 이상, 30년, 심하게는 100년 이상씩 그곳을 잘 깎아서 두께를 조정해서 만들게 되죠. 브라운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산나무고 이런 하얗게 보이는 것은 가문비 나무, 스프루스 계열의 나무입니다. 네. 피아노 같은 거는 이제 도장을 해서 피아노 컬러가 나오지만 이런 현악기들은 대부분 나무 원목 그대로의 색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기타를 만들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클래식 기타 장인 김희용 씨. 연주자와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확하고 좋은 음색을 내기 위해선 과정 하나하나 코트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박지연 리포터도 장인을 따라 기타 만들기에 한번 동참해 봅니다. 가요. 비슷했어요. 대패질 한 번도 쉽지가 않네요. 예, 뭐든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클래식 기타. 기타와 함께 평생을 보낸 장인에게도 항상 신경을 쓰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앞판에서 일단 기본적인 소리의 구조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앞판 설계와 그 진동을 조절하는 방법 그게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는 네크 부분과 몸통이 연결되어서 각도가 살짝 생기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주자가 편안하게 자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악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기타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장인의 기타, 멋진 음색으로 정평이 나 있다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손수 만든 아름다운 기타가 탄생을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선생님 작품에는 이 소리 구멍이라고 하나요? 네. 근처에 문양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수제악기 제작자들은 자기 기타에다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심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의 그 소리 구멍 주변에
나무를 파서 넣는 작업을 합니다. 저게 그린 게 아니네요? 그리는 거는 저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보니까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한테 이 기타들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보통 전문 연주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의 음악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악기를 찾게 마련이고, 또 제가 또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접촉이 있고, 그래서 또 제 악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외국의 전문 연주자들이 많이 제 악기를 찾는 편입니다. 이런 정교한 악기를 그런 분들 말고 일반인들도 찾나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찾으시죠. 연주를 잘 하던 못하는 걸 떠나서 좋은 악기를 가지고 정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여러 분야에 다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올해 초 기타 제작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클래식 기타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세대뿐인 귀한 악기라는데요. 플랫의 마지막 부분은 금으로, 그리고 나사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름다운 기타죠. 저는 기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보면은 예쁜 기타가 좋은 기타인가 싶고 좋아 보이네 하면은 좋은 건가 싶은데, 좋은 기타라는 어떤 기타를 말하나요? 좋은 기타라는 것은 글쎄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연주자가 편하게 자기의 음악을 쉽게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일단 좋은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현 높이나 소리의 성향, 그리고 연주의 편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줄 높이가 높으면 힘들고 줄 높이가 낮으면 쉬운 것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줄 높이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기는 힘들고 어떤 악기는 또 쉽고 그래요.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클래식 기타를 만드는 제작자면서 훌륭한 연주자이기도 한 김희용 씨.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매료시킬 수 있는 멋진 음색을 가진 기타를 만들기 위해선 연주에도 능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장인이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 정말 멋지죠? 기타만 잘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연주도 정말 수준급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마음 편해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처음엔 어떻게 기타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클래식 기타에 이제 미쳐서 연주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기타를 한번 제 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력으로 따지면 연주가 먼저죠. 기타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평생을 기타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접하고 나서 처음에 느낀 게, 혼자서 연주하는데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에 같이 구분돼서 나온다. 즉, 얼핏 들으면은 혼자서 연주하는데 둘이 치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초보자의 귀에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듣게 된 클래식 기타 연주에 반해 시작된 기타와의 인연. 해외를 돌며 무료로 기타 연주를 가르쳐주고 국제 기타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클래식 기타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이분, 장인에게 클래식 기타 제작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수제자 아나 씨입니다. 지금은 기타 연주 수업 시간인 듯한데요. 두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기타 선율,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기타 수업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태국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을 배우러 저한테 이제 수제자로 이제 입문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포크 기타는 잘 연주를 하지만 클래식 기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연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주도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셨다고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I heard he need some success with guitar maker and music. We meet and talk in Facebook and later I'm coming here last year. About my first time when I'm come here, really incredible. Oh, how to he do it all. So amazing, exciting for me.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기타가 있으세요? This? 이거요? This very is, nice. Yeah, I made this. This is all process, any time, around. I'm not sure, maybe 3 months or 4 months. Everyday work, I mean. Very hard.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기타에 대한 열정 하나로 표를 단신 한국으로 온 장인의 수제자. 고향인 태국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기타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벌써 10개월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타 장인, 기타 고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기타인데 구석에 있는 걸 제가 꺼내왔죠. 테스트를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거 포크 기타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포크 기타도 만들기는 하지만 제가 연주는 잘 못하거든요. 이 친구가 연주를 잘 하니까 한번 봐달라면 어떨까요? 네, 좋죠. 부탁드릴게요. 일단 줄로 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타가 아주 새 거로 보이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손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타를 살펴보는 수제자. 박지훈 리포터의 기타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가요? 엉망인가요? 괜찮은가요? Yeah. Good. If you like this, you can try and play. And I think any guitar. 아, 네. 많이 Good. 치고 yeah. 연습을 좀 해라. Yeah. 그 말씀이시죠? Yeah. 그렇습니다. 좋은 악기만큼 음악을 대하는 사람의 노력과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좀 해왔던 대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해외 유명한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열어서 올해에 또 특별히 7월 달에 베트남 출신의 툴리라는 전문 연주자를 불러서 그래서 이제 서울과 울산, 증평 그리고 좀 중국 허페이에서까지 이제 연주 여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열어서 학생들, 또 외국의 제작자들 여기서 장기적으로 배우면서 수료해 나가는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김희용 씨는 오늘도 조용한 산골 공방에서 기타를 만들고 다듬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와 함께 온 30년의 시간. 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싶다는 장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자, 클래식 기타의 선율이 참 아름답게 들리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일반 기타라도 하나 주문을 넣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 좋아 보였는데 사실 괴산의 소수면이면 정말 사실은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골에서 세계적인 전문 연주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타를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대단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김용 선생은 벌써 오래전부터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까지도 명품 기타 장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클래식 기타 곡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네로라는 클래식 기타 전문 연주자들이 김용 장인의 기타를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훌륭한 기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찾아올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 더 유명한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잠깐 봤지만 그 클래식 기타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통기타에 비해서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금방 소개해드린 클래식 기타 장인 김용 씨가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전문 연주자인 툴리라는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내한 기타 공연을 진행 중인데요. 울산, 서울에 이어서 다음 7월에는 충북입니다. 네네. 7월 9일에 증평 국립도서관에서 연주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모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클래식 기타 선율 가까이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흔히 접하기 힘든 우리 전문 연주자의 멋진 연주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찾아보셔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네. 여름밤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진 리포터도 아까 우수를 만나요란 멋진 기타 연주하셨는데 네? 예. 놀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서양의 현악기로 네. 나무가 주재료고요. 바디와 넥 그리고 보통 여섯 개 줄로 구성된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1번 기타, 2번 바이올린, 3번 첼로, 4번 검은 고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희가 방금 이 김희용 장인의 이 공방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어릴 적에 악기 하나쯤은 배우잖아요. 뭐 네. 소소한 것도 자주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문화 강좌로도 많이 그렇죠. 음악기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우는 악기에 대한 추억 또 네네. 자랑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도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지윤 씨는 혹시 뭐 배웠던 악기 뭐 있어요? 저 악기에는 소질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장구를 잘 쳐요. 아 그래요? 장구요? 음악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장구는 그냥 신나게 덕통덕통 네. 하면서 하지 않나요? 너무 성의가 없는 대답인데요. 이런 성의가 없는 대답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좋아요. 네. 문화강좌에서 배웠던 여러분의 작은 악기 오카리나도 좋아요. 네. 여러분의 악기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현악 사중주로 라이브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기 향긋한 그 커피 한 잔이 지금 간절한 그런 느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 공간에서 정말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 이렇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분들 누구신가요? 바로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분인데요. 오늘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이상주 단장님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해주신 손지한 학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아침부터 멋진 연주. 네. 너무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연주 곡이었는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아름다운 로즈마린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아주 낭만적이고 우아한 곡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입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느낌이 살짝 들지만 진짜요? 멜로디는 너무 문외한이라서 근데 낭만적이고 우아하다는 표현은 너무 딱 맞는 그런 곡이었어요. 네, 덕분에 아주 아침을 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1년 8월에 창단을 했고요. 청주 지역에 있는 그 전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한 전문 연주 단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친 정기 연주회와 수십 차례의 그 연주 활동을 했고요. 기량이 있는 연주자들을 꾸준히 섭외를 해서 현재는 60명이 넘는 그 단원을 보유한 중부권 최대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단장님이 이제 전문 연주단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전문 연주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현재 60여 명의 단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일부 아마추어 단원분들도 함께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도 정말 음악 실력이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전문 연주자들 못지않은 네네. 아주 기량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단장님과 지휘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젊고 기량이 우수한 단원분들을 영입하면서 다양한 음악을 재미있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젊은 연주자분들께서 즐겁게도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 이어가고 계신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정기 연주회가 있다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16번째 정기 연주회를 하고요. 네. 오후 5시에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무료 공연이고요.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악을 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방금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멋진 연주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어떤 곡들로 선정을 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정기 연주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보로딘의 교향곡과 비제 아를레의 여인 모음곡 2번 전곡을 중심으로 선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주 출신 작곡가 신만식님의 창작곡도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협연으로는 피아니스트 전다미님과 저희 충북 챔버의 젊은 첼리스트 김하은 양이 함께 하십니다. 저희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는 항상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진부하지 않은 레퍼토리로 관객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곡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팜플렛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6월 9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 청주 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이상주 단장님은 사실 저희 아침엔에서 전에 뮤직 스토리텔러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챔버 오케스트라 이제 단장님으로 또 지금 계시네요. 네네. 예. 그 요새는 책도 누군가 대신 읽어주는 걸 듣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음악을 듣는다면 그 맞아요. 음악이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음악보다는 클래식 음악이 더 네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뭔가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악장님이 소개해 주시니까 곡이 더 확 와닿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제가 잠깐 이 팜플렛 봤는데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도 단장님께서 해설을 곁들여 주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클래식 음악 하면 왠지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이번에 프리 렉처 콘서트라고 해서 음악이 연주되기 전에 사전에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그 연주회에 오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공연상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60여 분이나 된다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주하고 연습하다 보면 재미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들 모두가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고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연령대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부터 대학을 막 졸업한 단원분들까지 정말 연령대가 다양해서 함께 이렇게 여러 세대가 호흡하고 화합하면서 단합하고 이렇게 어려운 곡이라도 아름답게 네네.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다 짜릿하고 즐겁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 관객들의 호응이랄까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될 텐데 실제로 평소에 이제 공연하실 때 관객들 반응 어떤가요? 네, 관객들이 물론 호응이 좋을수록 저희도 연주할 때 힘이 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는데요.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열정을 나누고 또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연주자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주할 때마다 항상 매번 큰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참 많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제 음악을 말로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준 선생님께 이 질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클래식 하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저희들 맞아요. 보통의 정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클래식은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팝 음악을 한참 좋아할 때였는데 네네. 클래식과 좀 친해지려고 제가 이제 레코드 가게에 가서 두 장짜리 클래식 앨범을 사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고 좀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시 가서 반품을 하고 네. 대중음악으로 바꿔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음악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음악과 여러 번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처음에 만나면은 좀 어색하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그분의 표정만 봐도 아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악과 자주 만나고 많이 들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하는 프리 렉처 콘서트 같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간다면 아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음악회를 자주 가다 보면 클래식과 어느새 친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에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혹시 그 외에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페라나 국악 공연도 하고 그리고 창작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중원의 우륵이라는 창작 오페라를 또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는 청주와 충주에서 세 차례 정도 공연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페라까지. 지금도 멋지지만 네.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네. 늘 지금처럼 관객분들과 호흡하는 그런 연주 많이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9일 오후 5시 네. 청주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 잊지 마시고요. 이거 보니까 우리 저기 자주 나왔던 전담희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피아노도 쳐주시고 안에 뭐 해설로 우리 이상주 단장님 뒤편에는 또 우리 손재현 악장님도 이렇게 사진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아무튼 공연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주 들려주신 단원분들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 속옷을 입었을 때 겨드랑이 쪽에 볼록하고 나온 살 어떻게 빼실지 고민되시죠? 그쪽을 운동할 수 있는 동작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공이 없으실 경우 두루마리 휴지나 쿠션을 이용해서도 대체 가능합니다. 힙을 올려 일어나 주시고요.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양손으로 공을 잡고 팔꿈치와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어깨 긴장감 풀러서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두 손으로 공을 가볍게 눌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긴장감을 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공을 안쪽으로 조여줄게요. 긴장감을 풀 때도 너무 빠르게 풀리지 않도록
천천히 풀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손 내려놓고 힙도 내려놔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손으로 공을 잡고 손은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려주실게요. 팔꿈치를 너무 쭉 펴기보다는 살짝 구부려서 관절에 힘을 빼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손으로 공을 안쪽으로 조이며 눌러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긴장감 풀러서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뱉으며 두 손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혹시 동작을 하다가 손목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은 양쪽 손에 주먹을 쥐어서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공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주실게요. 이 동작을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1분 홈트 네,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갈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서양의 현악기로 나무가 주재료이며 네. 바디와 넥 그리고 보통 6개의 줄로 구성된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1번 기타, 2번 바이올린, 3번 첼로, 4번 검은 고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예, 요 악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어릴 때 배워본 악기나 요즘 배우고 있는 악기 혹은 네네. 이거 배워보고 싶다는 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악기와 네.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지은 리포터 같은 경우는 장구. 장구를. 예, 이런 것도 네. 사실 요즘 뭐 시립국악단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나는 이런 악기까지 배워봤다. 재밌더라 하는 것들 여러분 많이 정답과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 뭐 바나나, 망고, 뭐 구아바 같은 것들도 이제는 작물을 재배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열대과일인 만큼 일조량이 많을수록 일조량이 좋은 지역일수록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경북 포항에도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합니다. 와. 그 모습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동네 사람들 글쎄 포항에 바나나가 열렸대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국내산 바나나. 맛은 물론 식감까지 쫀득한 포항표 바나나. 지금 맛보러 떠나볼까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닌데도 말이죠. 날씨는 여름인 것 마냥 굉장히 덥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요, 좀 달달한 과일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랗고 달콤한 메이드 인 포항의 바나나, 어떤 바나나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의 과일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오던 열대 과일 바나나. 이젠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대박. 일조량이 많고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포항 흥해읍. 바나나 키우기엔 바나나. 안성맞춤이라 당당히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사장님. 예. 이게 야, 있네요. 바나나. 사실 저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게 넓은 바나나밭도 멋지긴 하지만 뭐 체험거리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농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포항 바나나 농장은요, 생산 농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포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바나나의 생육에 대한 기초 광희부터 관찰 체험. 그 다음에 농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해체, 그 다음에 수확하는 모습, 여러 가지 이제 포토 사진 찍을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바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바나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왔네 오늘. 그러면 저도 온 김에 바나나 뭐 수확도 좀 해보고 공예도 좀 만들어보고 맛도 좀 보고 두 개 먹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됐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자. 이곳은 단순히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체험 농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나나 잎으로 만든 공예품 체험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는 전 과정을 농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얘는 매달아놨네요.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님들도 체험 와서 직접 수확 체험도 해보고 애기들은 또 바나나 이렇게 큰 바나나를 만질 수도 있고 준비를 사전에 해놓은 겁니다. 야, 그럼 저는 여기서 요걸 보고 무슨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확을 좀 해야 돼요. 예. 예, 잘생긴 리포터님께서 한번 또 이거를 수확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볼 테니까 잘 보고 자 수확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오. 이야. 오. 야. 보이십니까? 일단 사이즈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바나나는 호수 과일이라서 바로 먹으면 후회할 텐데. 거봐요. 아직 딸따니까. 아니 이건 덜 익은 거 말고 뭐 제대로 된 거는 없어요. 지금 쫙 노랗게 익은 거 있잖아요. 일 좀 하고 계시면 제가 포항 바나나는 가져오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구나. 아, 그럼요. 익은 게 있네요. 있어요. 안 준 거죠? 그렇죠. 시키려고. 에? 주세요. 자. 일도 하고 체험도 해야 바나나가 자. 어서 오. 아유, 굉장히 크죠. 일 잘하고 계시네요. 야, 회원님. 아니, 정말 튼실하네. 아, 그렇죠. 야, 아이 보통이 아니다. 이걸 땄지만 저는 지금 눈이 요게 이제 체험을 한 거지만 숙성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포항 바나나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고생하셨으니까 자, 먹어볼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야, 향도 오 진하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 훨씬 달아요. 단맛이 왜 더 단 거예요? 원래 수입산보다 더 달아요? 국산 바나나는 최대한 일조를 많이 받게 오래 나무에 매달려 놓은 상태에서 좀 비대는 좀 더 크게 조금 됩니다. 수입 바나나보다는 일단 과일은 맛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도를 올리려고 저희 국산 바나나 농가들은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로 운영되는 포항의 바나나 농장. 유일하게 바나나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니 요즘 이 농장을 찾는 꼬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바나나 꽃도 손으로 만져보고 바나나 풀이 자라는 과정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학습. 바나나만 먹어봤는데 풀을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먹어보기만 하던 바나나를 풀을 보니까 신기해요? 네. 빨리 바나나 먹고 싶어요? 네. 바나나 좋아해요? 네. 바나나야 빨리 커서. 흔히 바나나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 해살이 풀에서 자란 열매랍니다. 바나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도 봤을 때 거기 플라스크 안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나나가 열려서 이런 큰 바나나무가 돼서 이렇게 열매가 열어요. 요즘 포항의 핵인싸로 자리 잡은 포항 바나나. 수입산에 비해 유통 여건이 좋아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해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선도는 업, 당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바나나 체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느낀 것 같고 어떤 게 본 것 같은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궁금해요, 선생님으로서는. 일단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색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신기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마트에서 이렇게 접할 때 노란색깔 익은 바나나를 봤는데 이렇게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에 열려있는 초록색깔 나무 열매 바나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신기해하고 그 맛을 보고 아 이상하다 느꼈는데 다시 노랗게 익었는 바나나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난 2017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어 바나나 400포기를 심었는데요. 생육 단계를 다르게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젠 1년 내내 포항 바나나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맛볼 수 있답니다. 농장 굉장히 넓은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 농장은 제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네. 예. 이 넓은 농장이 혼자서 관리가 돼요? 아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어떻게? 저희 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충분히 많은 일손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나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우스 실내 온도 유지도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나나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바나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 바나나가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표 과일 바나나. 포항의 바나나.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바나나. 경북 최초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한 포항. 앞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작물이자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포항 바나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바나나 참 맛있어 보이네요. 잘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현우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서양의 현악기로 네. 나무가 주 재료, 이 바디언에 그리고 보통 6개의 줄로 구성된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기타가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0139님, 2524님, 2121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0139님부터 살펴보죠. 네, 저도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네. 클래식 기타와 함께하는 제 방은 늘 작은 놀이터입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네. 클래식 기타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저기 0139님도 더 열심히 치시다가 나중에 김희용 장님께 한번 클래식 기타를 예, 좀 주문해서 좀 더 멋진 기타로 연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2524님, 고등학교 시절 기타에 빠져서 공부는 안 하고 기타 가지고 뒷동산에서 놀던 기억이 나네요 하시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 최고였죠. 지금의 아내도 그때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원래 그 어릴 때 악기 피아노나 기타 이렇게 잘하면 여학생들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선망의 네. 대상. 기타가 중매를 섰네요. 네. 자, 이하나 이호님 세 번째로 네네.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가야금을 배우시는데요. 네네. 악기를 통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문자 주셨어요. 네, 음악이 왜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가야금 통해서 꼭 치유받으시길 바라겠고 네. 다만 악기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또 그러진 않고 즐기면서 하실 수 즐기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까 뭐 윤수진 캐스터 통해서 날씨도 들었습니다만 6월 되면서 정말 점점 더 바로바로 더워지고 있고 맞아요. 여름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네. 여름에 어울리는 행사들도 그래서 하나 둘씩 지역에서 또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한낮에는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아직 선선하고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계절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반딧불이 곤충 축제입니다. 자, 충북 농업기술원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축제가 됐습니다. 반딧불이 곤충 축제. 사실 반딧불이 저도 직접 본 건 정말 손에 꼽는데요. 예. 특히 요즘은 더더욱 반딧불이를 직접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네.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특히나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딧불이 축제는 6월 7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꼬마 친구들을 위한 인형극부터 요요쇼까지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 갈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네. 아이들 데리고 충북 농업기술원 반딧불이 축제장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내일 아침엔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호국의 자취를 따라 충주로 떠나보고요. 네, 흥겨운 트로트와 라이브 무대, 토크가 있는 시간 트로조에서는 차세대 트로트 가수죠. 강자미 씨와 함께하는 네.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도 흥겨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